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비 같은 비가 와서요. 옥상 정리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그 사이 동백. 이게 그냥 동백이 아니고 로즈 동백인데요. 이거 정말 장미꽃같이 생겼죠. 하나는 벌써 떨어지고 지금 몇개 남았냐? 3개. 이렇게 모여 이렇게 빗물 머금고 있는 것도 너무 예쁜데 활짝 핀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밭에 이런 꽃무리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소다맘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한 20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그때그때 안고 자라갖고 다 잊어먹었는데 이제 완전히 크면 뭔줄알것 같아요. 이 밭에는 온전히 소담함님께서 주신 거고요. 이거는 작년 건데 월동하고 이제 자동으로 큰 이거 삽목해놓은 라일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는 국화. 요에이는 또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더 커야지 알것 같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저거 같기도 하고 메리골드 같기도 하고 여기는 쑥부쟁이 아니면 구절초 이런 쪽 작년에 제가 심어놨는데 그런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뭐게요? 라일락이 와, 월동 이렇게 월동해서 힘있게 일어났어요. 정말 예쁘죠, 정말. 이렇게 예쁘. 이거는 정말 제가 그림을 그리려도 이런 색감을 낼수 없을 만큼의 이렇게 지금 엄청난 꽃대를 터뜨리기 위하여 지금 요이 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여주면서 까꿍하는 애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색감이 예쁘죠. 여기는 폼폼 국화인데 이것도 월동하고 깨어나고 이거 레몬나무.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새잎이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레몬 냄새가 나는 올해는 보리 수정을 시켜서 꼭 레몬 하나를 열어주기를 바래. 알았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늘어놓은 걸 너무 싫어하는 우리 남편이 오늘 저랑 비 맞고 이제 안 쓰고 있는 화분들은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마당을 깨끗이 완전 깨끗이 정리 이렇게까지 다 해줬답니다. 저기에 있는 것들은 예전에는 제가 상추도 심고 못도 심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것도 너무 일이더라고요. 차라리 꽃 피우는 게 낫지. 이거는 부추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추 그냥 부추밭이고 이건 다라이가 또 본의 아니게 깨졌어요. 저희 김장 다라이인데 그래서 또 꽃밭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기 미래클 정원님께서 나눔해준 펜지인데요. 펜지 색감 좀 보세요. 아, 그림으로 그린다고 이런 색깔을 낼수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오묘하고 예쁜 색깔. 각각 다 다른 이런 색깔. 그리고 이 버베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버베나까지 나눔 받았는데 버베나 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것들이 쫌쫌쫌 있는데 이게 싹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여기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새로운 씨앗들을 제가 집에서 모종으로 키웠던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크는 것들. 그런 애들을 싹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잎이 뾰족뾰족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요만큼 또요 조그만 화분을 또 하나 만들어서 심었고요. 그래도 화분이 부족해서 어떡해요? 어유, 이거 금자나 제가 이거 나눔 받았는데 오늘 제가 흙을 조금 더 주느냐고 이렇게 얘네들 얼굴이 더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너무 이쁘죠요. 꽃도 너무 잘 피우고 이거는 주황색 금자나. 근데 꽃대가 수도 없이 올라와요.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여기는 저의
이게 아마 메리골드 삽목판인 건지 다른 꽃 삽목판인 건지를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좀 짱짱한 애들을 계속 옮겨 심고는 있답니다. 좀 괜찮아지면 나눔도 하려고요. 주변에서 이꽃 예쁘다고 메리골드 꽃이 예쁘다고 가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어려서 드리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키워서 주려고 그러고 이것도 씨앗으로 뿌렸는데 콩나무 잎사귀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안 적어놔가지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지요 도대체? 저거 원조를 알려면 여기다 원울 옮겨 심어놓은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더 커봐야지 알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블루베리를 얼마나 열려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열고 입장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제가 겨울에 거름도 미리 주고 했더니 훨씬 더 튼튼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좀반 그늘을 좋아하는 그런 애들. 여기는 노랑 비덴스 3,000원짜리인데 3,000원짜리가 10,000원 이상 가게 너무 풍성하게 큰거 작년에 경험했답니다. 이거는 똑같은 가격의 투톤 비덴스인데요. 성장 속도가 확실히 빠르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아리. 의아리가 넝쿨 식물이고 월동이 엄청 잘 되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월동되는 꽃으로 이렇게 큼직한 이런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꽃을 맺혀서 왔던 애가 얘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둘에 이어서 여덟 개가 피었어요. 꽃이 까꿍 까꿍. 아우 정말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린다고 이런 색깔을 낼수 있을까? 정말 예쁘죠? 이렇게 와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봉오리를 다 맺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얀 꽃을 피는 의알인데요. 제일 먼저 피었다가 제일 먼저 졌는데 지금 요런 거 보이시죠? 요런 거를 엄청나게 맺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얀 꽃이 여기가 펑펑펑펑 핀다는 거겠죠? 얘는 아직 꽃볼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게 꽃이 다 각자 다른 색이에요. 그 의아리 꽃은 또 크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요렇게 다 맺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월에서 9월까지 꽃을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냥 꽃 키우기 힘드시다 하는 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의아리 같은 거 하나 키워서 월동에도 워낙 강하니까 겨울에 죽은 것처럼 있었다 그래도 죽은 게 아니랍니다. 봄 되면 다 올라와요. 여기에는 화분이 좀 깊고 커서 두 개를 같이 심었는데 똑같이 심었는데 성장 속도는 다르답니다. 이렇게 이제 꽃을 맺혀 올라오고 있고요. 엄청 밑에서부터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는 제가 박하나무, 박하차 잎, 그것도 만들잖아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란타나가, 이거 보세요. 그냥 월동이 안 되는 줄 알고 죽었구나. 새봄이 오면 다시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뒀는데 어느 날 란타나 새 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와우. 그리고 뭐 여기. 뒷베란다가 아니고요. 여기 가든 뒤쪽으로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막뭐안 쓰는 자재들 막 여기다 던져놨는데 오늘 남편이 옆집이가 저랑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아참볼 일이 있었대. 제가 아침에 병원 가는데 데려다주면서 병원 갔다 오면서 이제 밥 먹고 옥상 가서 정리 좀 하자 해서 와갖고 저는 지시만 했습니다. 근데 뒤에를 이렇게 깨끗이 깔끔히 정리해줬어요. 이거 이런 빈 화분들이 빈게 아니고요. 다 씨앗이 뿌려져 있어서 이제 다 올라올 날만 기다리고 뭐또 깜짝 자랑할 것은요. 데모루가 너무 이쁘죠? 꽃이 피고 지면 그냥 똑똑 따버리세요. 그러면 꽃이 아주 그냥 피고 지고 한 잎에서
이렇게 노란색도 나오고 요런 색도 나오고 이거는 완전 노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노랑이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우 예쁘죠. 똑같은 데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데모르고요. 이것도 폼폼인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이거는 몇 년째 지금 월동하면서 크고 있는 우리 집 카네이션. 우리 집 카네이션. 이게 그냥 핑크랑 투톤이랑 이렇게 두개 심었는데 여전히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이게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항아리치마. 여기 얘네도 지금 몇 년째 그 패랭이, 향기 패랭이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쪽 이거 지금 보이는 저기는 그 야생화들이 지금 막그 씨앗들이 올라오고 있죠. 야생화들을 제가 묻어놓은 데고, 이거는 매발톱입니다. 매발톱 종류가 한 나무에, 한 화분에 있는데도요, 이렇게 약간 달라요. 응? 여기가 제가 각각 다 다른 거를 심었는데, 작년에 지네끼리 통일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나올 때 보면은 입장이 약간씩 다르게는 나오는데, 꽃은 어떻게 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정말 지 멋대로 있던 이 화분들을 무거워서 저는 옮기지도 않고 그냥 내비뒀는데 이렇게 정리 다 해주고 우리 집 자랑스러운 천리향이요. 천리향이 우리 집 꽃은 3년이나 핀답니다. 아니야, 3년이 핀게 아니고 3번이나 피어준답니다. 꽃이 피고 지면 잘라버리면 거기서 또 꽃이 피는 이 이상한 아주 예쁜 이렇게 금색빛까지 나는 천리향. 저랑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담인데요. 용담도 월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제 나와요, 이제. 되게 늦장꾸러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개운하게 정리 싸게 줬어요. 너무 개운하게. 우리 다육이, 아니, 우리 다육이 아니고. 요거 이제 깨어나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정말로 아주 그냥 빨리빨리 자라나고 엄청 부럽던데 우리는 이제서야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요 속에는 저거 얘가 있어요. 요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쪽으로 가면 또 요렇게 돼 있답니다. 다육이들. 또 여기도 다육이들. 뭐 다육이들은 이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건드리면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외려. 그냥 보고만 기뻐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못난이 같이 크더니 며칠 바깥 구경했다고 많이 많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 커서 올라오는 이런 다육이들, 아니 다육이가 아니고 바이솔, 제발 빨리 좀 커다오.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엄청 이게 몇 이거 보세요. 이게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개, 다섯 개가. 다섯 개 위에 바구니에 다 담겨가지고, 이러고 있답니다. 이러고. 뭐 큰일 난 것처럼, 응? 이러고, 바구니 속, 이거, 레이스 덮고, 비 맞고 있어요. 갑자기 햇빛 짱 해갖고 애들 탈까봐 그냥 레이스를 안 벗겨주고, 여기는 약간 간이로, 저쪽 해, 강한 쪽만 해주고, 이렇게 놔두고요. 요쪽도, 이렇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레이스로 덮어준 데는 비가 맞을 때도 그냥 덮고 맞아요. 그리고 바람 불 때도 덮고 맞고, 이렇게 노숙에 있는 애들만 그냥 원래처럼 노숙으로 이렇게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날씨가 이래요. 이러고 모처럼 깨끗한 비가 내려서 아, 이제 초록초록하게 보이네요. 한 번도 초록이로 보인 적이 없어요. 늘 뿌연 이 하늘이었는데, 이제 저 멀리까지도 이렇게 보인다는 게, 정말, 오늘은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니 좋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